네, 권창훈 선수는 이번 여름에 영입을 했는데 지금 올림픽 대표팀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전방에 정상빈과 제리치 이제 투톱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호주 출신의 잭슨 선수가 이러면 이제 K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앞쪽에 있는 라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타지고 오늘 다시 경기를 치릅니다.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흰색 상하이의 원정팀 수원FC입니다. 전세진 선수와 유주환 선수도 이제 뭐 지금 교체 명단에 있는데 이런 선수들도 다 메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왼쪽 측면에서 김상원이 볼을 잡고 올라갑니다. 김상원 수원FC의 공격입니다. 가운데로 줬습니다. 양동현 슛! 살짝 넘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잘 보고 잘 찼는데요. 자, 라인 근처에서 연결을 시도했는데 굴절됐습니다. 정면에 양동현, 자, 볼이 흘렀습니다. 이기재가 앞쪽에 연결합니다. 정상빈, 자, 네, 정상빈이 자, 가슴을 들이밀고 오,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에 수비수들이 많이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가운데로 갑니다. 이것도 돌렸어요. 머리에. 네. 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가운데에서 지금 박주호의 패스 연결. 지금 정말 잘 끌었네요, 장호기 선수가. 자, 측면에서 다시 뒤로 연결. 무릴로. 슛! 무릴로! 지금 날카로운 슈팅. 네. 팀에서는 가장 많은 지금 어시스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시 날카로웠어요. 왼발. 네. 사이드 쪽에서 얼마나 풀어나. 이렇게 한석종이 벌려줄 때 이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석종 선수가 좌우 쪽 윙백으로 연결하는 게 한 몇 차례 지금 끊겼어요. 자, 왼발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양동현의 왼발 슈팅. 그러면 수원 FC 입장에서 거기서는 스페이스가 열리니까 과감하게 때릴 필요가 있죠. 자, 빙글 돌아섰습니다. 김민우가 앞쪽으로 연결. 자, 이런 패스 슛! 자, 골키퍼 처리합니다. 지금 뭐가 뜨느냐. 이 선수들은 이제 박건하 감독의 스타일을 잘 모르잖아요. 권창훈을 데려온 건 크죠. 그렇죠. 권창훈을 데려온 건 큰데 지금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가 있으니까. 네. 라클란 잭슨과 경쟁을 하는데요. 정상빈. 자, 뒤쪽으로. 정상빈과 이제 스피드 경쟁이었는데 라클란 잭슨은 지금도 보면은 자리만 딱 막아놓고. 네. 이게 좀 올라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이 전반전 피치 컨디션은 굉장히 습도가 높은 상황인데. 전반전. 자, 브릴로의 슛! 브릴로!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한 상황에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쉽게 볼을 꺼내지 못했어요. 역시 전방 압박 통했어요. 네. 자, 슛! 가마차입니다만 네. 벗어납니다. 자, 양동현의 오른발 슈팅. 네. 수비할 때는 윙백들이 아예 밑으로 좀 쳐져가지고 하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삼성에도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태클로 볼을 끊어냈습니다. 라스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고 뒤로 오른 볼. 다시 박주호가 오른쪽으로 이영재. 다시 라스요. 라스. 라스입니다. 라스가 반대쪽 박주호 쪽으로. 자, 김태환이 수비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기 진행 수원 삼성. 지금 쉽게 볼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역시 전방 압박 통했어요. 네. 자, 슛 가마차입니다만 네. 벗어납니다. 많이 없었고 이 장면 때문에 소급해서 경고가 들어간 겁니다. 네. 네, 한석종 선수에게. 자, 한석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요. 그러네요. 지금은 근데 정상빈 선수가 비어 있는 공간, 그다음에 무리하지 않고 들어오는 김민우 선수에게 여기를 했던 플레이 좋았어요. 브릴로 라스 쪽으로 라스 라스. 지금 라스의 슈팅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잡아놓고. 간결하게 요 줬던 라인을 완전 깰 수 있었던 거고요. 퍼터치 잡아놓고 슈팅 빠질 수 있었는데 반응을 했습니다. 네. 키퍼가 지금 옆구리로 통과될 뻔했는데 양영목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지금 아는 무릴로의 오른발이 좋습니다. 자, 무릴로 슛! 네, 지금은 예측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양영목 골키퍼입니다. 효과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수원FC는 더 그렇습니다. 김건웅의 패스인가 라스가 원터치로 다시 뒤로 무릴로. 자, 여기서 양동현 라스! 자, 수비를 맞고 골절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블록 안 됐으면 몰랐네요. 네. 이영재 코너킥. 자, 지금은 곽윤호 선수의 헤더슛이었는데요. 네. 벗어났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쪽을 연결합니다. 측면에서 자, 김주엽이에요. 김주엽.
이영재 한번 접고 자 여기서 전방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자 라클란제스 발을 쭉 뻗어봤는데 잘 피하고 들어갔어요. 아 지금은 네 강영무 선수였고 반대쪽 갑니다. 슛! 골키퍼 정면. 지금 이제 헤딩이 정상빈 선수였습니다. 네. 시즌 첫 출전인데 오늘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정면에서 양동현 라스. 자 한번 툭 치고 들어간 라스입니다. 라스 걸려 넘어졌어요. 조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네 이런 건 문제 없죠. 네. 자 가운데로 제리치. 자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애매한 위치로 네. 떨어졌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기재 존삼성 이기재가 띄워줍니다. 골키퍼 슛. 네 이기재 아주 좋은 패스 연기였고요. 놔줘야 돼요.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네 제리치가 몸을 돌려서 다이빙 헤더를 했지만 수원 FC는 이런 거 노려야 돼요. 네. 네. 자 무릴로의 프리킥 자 올라갑니다. 자 높게 뜬 볼 라스 기가 올라갔어요. 예. 그 전에 기가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그냥 이거 못 보나요? 옵사이드인데 이제 아 그대로 자 네. 그대로 경기가 진행되는군요. 예. 김민우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반대쪽에 지금 전세진 니콜라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빈 정상빈이 파고드는데 정상빈 오, 정상빈 자 왼쪽으로 전세진 확실히 속도감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죠. 손삼성이 네. 앞쪽이 좀 가벼워졌어요. 자 측면에서 김태환 한번 접고 니콜라 흘려줬습니다. 와 이게 예. 정상빈에게 연결이 되질 않았네요. 30도냐 40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유 그 숫자만 들어도 좀 무섭더라고요. 아까 제가 체감 온도를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33도가 온도였잖아요. 근데 네. 체감 온도는 한 35도 이상 되더라고요. 아 니콜라 네, 니콜라우의 현란한 발 네, 잘 열었어요. 왼쪽에서 이기재 반대쪽 크로스. 자, 거대한 볼. 전세진! 골났어요! 전세진의 복귀골입니다.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수원 삼성. 자,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니콜라우 선수의 현란한 공 기술이 좋았고요. 이기재의 크로스. 그리고 거대한 볼. 이게 약간 굴절이 네. 살짝 됐네요. 자 이게 김동우 선수 맞았는데 아, 예. 네. 근데 이거는 뭐 흘러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김동우 선수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각도에서 약간 원바운스를 치고 하프 발리로 맞았는데 사실 살짝 빗맞은 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되게 굴절 맞고 행운의 골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세진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1대 0으로 올라가면서 좌우 쪽을 좀 폭넓게 쓰고 있다. 이제 변화의 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골 장면도 측면 쪽 넓게 벌리면서 자 이영재입니다. 이영재 하지만 이기재가 끊어낸 볼 한석종 자 여기서 김민우가 볼 잡을 때 한석종 이러면은 네, 퇴장이에요. 경고가 있었는데요. 아 이게 퇴장이에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자 이것도 변수가 생겼네요. 대단한 변수인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주호 선수 아 이거는 골을 치고 왼쪽으로 무릴로의 패스 연결 자 여기서 타르델리가 쪽으로 라스 아 이거 다시 타르델리 반대쪽 야. 자 이게 지금 뭔가 그것도 라스라면요 자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 코너킥 휘어져 갑니다 슛 벗어났어요 라스 라스입니다 수원FC의 공세가 굉장히 거세게 느껴집니다. 숫자도 많고 높이도 좋기 때문에 네. 남은 시간 동안 수원FC는 계속 붙이면서 김태환 수원삼성 자 가운데 김민우 한번 치고 들어가는 김민우 김태환이 가운데로 전세진 자 왼쪽에 이기재 쪽으로 줍니다만 수비를 막고 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오, 타르델리 잘 떨어뜨려줬어요. 네, 이거 좋아요. 이거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자, 선택지 두 개 있어요. 라스가 왼쪽으로 수비는 많지 않습니다. 이영재 자 필패스 라스 기회예요. 라스 좋아합니다. 라스 라스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1 동점. 자 지금은 수원 삼성이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이 장면 보세요. 네 여기서 이게 너무 잘 그렇죠. 떨어뜨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영재가 가지고 들어갔고요. 무릴로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라스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네. 여기서 1패스 연결
잡아놓고 그대로 슈팅.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에 피니쉬도 좋았지만 확실히 하프라인부터 보여줬던 타르델리 세컨볼 그리고 네. 들어가면서 만들었던 이영재 무릴로 라스 이 움직임 자체가 수원FC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우 자 오른쪽으로 연결 김범용 이기재가 앞에 붙습니다. 자 라스 쪽으로 연결 시도 자 정면에서 김건우 김건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자 무릴로가 다시 뒤로 자 라스 쪽으로 라스 돌고 넣었어 골키퍼 자 나와서 찍었어요. 페널티킥이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자 타르델리가 라스의 세컨볼을 잡으려고 할 때 한번 보죠 여기서 컨택을 못한 상태에서 그렇군요 예. 네. 수원FC 이영재 페널티킥 슛! 골! 골입니다 골 2대1 역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원FC가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2대1입니다 자 수원삼성이 남은 시간 동안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세진의 골로 기분 좋게 앞서나갔던 수원삼성인데 한석종 선수가 퇴장당하고 난 이후에 수원FC의 거센 공세를 좀 막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이영재 선수의 페널티킥 골까지 나오면서 2대1로 수원FC가 앞서갑니다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이기재 이기재가 띄워줬습니다. 니콜라우 쪽이에요. 니콜라우 쪽으로. 다시 오른쪽 측면. 슈팅가? 자, 왼발. 자, 고명석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왼쪽에 이기재를 봤는데 멀리 걷어내는 수원FC. 이러면은 아마 휘슬이 경기 끝났습니다. 자, 시즌 두 번째 수원 더비. 수원 삼성과 자, 수원FC의 대결. 수원FC가 2대1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수원 삼성은 전역한 전세진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석종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에 급격하게 좀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